태풍 이름은 어떻게 지어질까? 최초의 태풍 이름은 장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호주의 기상예보관들이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장난식으로 태풍을 싫어하는 정치인 이름을 빗대어 땡땡땡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예보했습니다. 태풍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붙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공군 해군에서부터 사용된 것인데요. 당시 예보관들은 태풍이 얌전하게 지나가길 바라는 염원에서 자신의 아내 또는 애인의 이름을 태풍 장명에 사용했지만 성차별이라는 여성 운동가의 반발이 거세지자 1978년부터 여성과 남성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후 태풍의 이름은 2000년부터 서양식 이름에서 각 태풍위원회 회원국이 제시한 고유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태풍위원회에 소속된 나라가 10개씩 제출한 총 140개의 이름을 5개 조로 나눈 뒤 1조부터 5조까지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140개를 다 쓴 후에는 첫 번째 이름부터 다시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엄청난 피해를 입힌 태풍의 이름은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름 목록에서 제명되고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되죠. 각 나라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 리스트에는 한국에서는 개미, 나리, 장미, 미리네,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독수리 등 북한에서는 종다리, 버들, 노을, 날개, 민들레, 기러기, 도라지, 갈매기, 수리개, 메아리 등 중국에서는 우쿵, 바이루, 하이선, 덴무, 하이탕 등 필리핀에서는 시마론, 하기비스, 몰라베, 말라카스, 탈림 등이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에서는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고 순한 동식물의 이름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매년 오는 태풍의 이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태풍의 이름처럼 웨더뉴스도 태풍이 잔잔하게 흘러가길 바랄게요. 항상 안전 조심하세요.